영화 일랑이 위기에 빠졌다. 충격적인 원인. 극장가 한해 최대 성수기인 여름 시장에 출격한 일랑. 달콤한 인생,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악마를 보았다. 밀정 등을 만든 김지훈 감독의 신작이자 강동원, 한효주, 정우성, 김무열, 한예리, 최민호 등 충무로의 대표 배우들이 총출동한 초호화 캐스팅으로 제작 단계부터 주목받은 작품. 무엇보다 여전히 전 세계 팬들에게 명작 애니메이션으로 사랑받고 있는 오시마모로 감독의 일랑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라 국내는 물론 해외의 관심도 뜨거웠다. 그런데 올여름 극장가를 제대로 정조준 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일랑의 흥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대체 무슨 일일까? 3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일랑은 박스오피스 4위로 추락했다. 적수 없는 흥행을 이어가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과 알짜 흥행을 거두고 있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 2는 물론 어린이 관객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신비의 아파트 금빛 도깨비와 비밀의 동굴에도 밀렸다. 수치로 보면 일랑의 위험한 상황이 확연하게 한 눈에 들어온다. 총 누적 관객 수는 81만 3,223명에 불과하다. 30일 하루 동안 일랑은 5만 3,850명의 관객을 모았다. 신비의 아파트가 6만 5,565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을 비교해 보면 일랑의 하락세는 더욱 뚜렷하다. 대부분 어린이 관객인 신비의 아파트보다도 1만 2천여 명이 적은 관객이 일랑을 찾았다. 예매율은 더욱 처참하다. 1일 출격을 앞둔 신과 함께 인과 연이 예매율 56%를 넘으며 천만행의 시동을 건 가운데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이 14%대 예매율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폭병으로 어린이 관객을 노리는 극장판 헬로카봇 백악기 시대가 출격, 예매율 3위에 등극했다. 인크레더블이 신비의 아파트가 나란히 4, 5위, 일랑은 이들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6위에 머무르고 있다. 예매율은 1.9%에 불과하다. 극장들은 냉혹하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극장은 더 이상 일랑의 스크린을 허하지 않을 모양새다. 신과 함께 인과 연이 등판하는 1일에는 일랑을 상영하는 극장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 서울의 경우 1일 기준 CGV는 8개, 롯데시네마는 11개의 극장에서만 일랑을 만나볼 수 있다. 그마저도 하루에 많으면 4번, 적으면 조조 1번이 전부다. 퇴장 수순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다. 이대로라면 일랑이 100만 돌파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랑의 당황스러운 스코어는 개봉 이후 극과 극으로 나뉜 관객들의 호불호 평가에서 기인한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강동원과 한효주의 멜로 라인. 늑대와 인간 사이에서 방황하는 임준경의 결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택했던 멜로라는 동기는 관객들을 설득시키지 못했고 결국 일랑이 획득한 한국형 SF 블록버스터의 성취마저도 흐릿하게 만들었다.
일랑은 순제작비만 190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투입된 초대형 블록버스터다. 그러나 관객들의 호불호 속에 아쉽게 100만 돌파도 점차 요원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랑을 지난해 최고 문제작이었던 리얼에까지 비교하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일랑이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일랑은 이런 대접을 받을 영화가 아니다.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하는 영화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객들은 이미 일랑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22년간 공고히 이어져온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과 맞붙었다고 해도 일랑의 지금 성적은 기대 이하임이 분명하다. 관객들은 일랑에 냉정했고 6일 만에 단 81만 명이라는 성적표를 내렸다.